자주포가 있을 때가 딱 한정된 맵인데. 전차 기동. 그리고 자주포가 4대야. 이 말은 즉슨 쏘면은 다 죽어요. 들키기 엄청 쉽겠지. 한번 볼까? 보통 자주포들이 절로 가면은 저거를 부시지 않나? 신기하네. 관통각이다. 야, 비관. 개아깝. 이거 STI가 나를 볼 수도 있겠는데. 살일까? 아, STI가 STB구나. 일단은 각이 나오니까 계속 땡깁시다. 굿. 접합을 확인. 도망가야지. 여기는 대포병 당하기가 너무 쉬운 자리라 가지고 여기는 고정이거든요, 자리가. 대포병 자리가 고정이야. 두발 떨어졌어, 그 사이에. 너무나도 뻔한 자리라 가지고 위험해. 아, 저게? 또 대포병인가? 좀 절로 떨어지네? 아, 이거 불안해서 이거 숨어 있어야겠다. 장전 동안 짱박혀 있읍시다. 여기는 자주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그래요. 일단 바이백은 없네. 근처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. 자주포 막 떨어져. 눈물. 왔다, 우리 편 대포병, 씨. 지림. 뭐야, 적군 183이 적군이, 아군, 적군 183을 잡았대. 뭐야, 뒤통수 후려 갈긴 거야? 뭐야, 이거? 바이백이 머리 날라갔네? 통쾌하게 뚫었습니다. 오, 역시, 261이 그나마 자주포 중에 명중률이 좋다는 게 느낌은 있네요. 맞기는 잘 맞아. 거의 전탄 명중 아니에요? 한 발인가 빼고 지금까지 쏜것 중에는 역지 타임이라 가지고 이제 힘들고. 아이고, 요 야이백이 요거 요거 바샤시 명중률이 좋은지 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0.66, 0.64? 뭐 비슷할 텐데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. 트랙 날리자. 저 근처에 포탄이 넘 떨어졌습니다. 빅살. 드디어 빅살이가 났고요. 잠깐만, 이거 들키는 각인데? 생각보다 괜찮네요. 저기서 적들이 더 들어오면 전 들켜요. 물론 지금 안 들어와서 다행이지. 들어오면 들키거든요? 왔다. 어허, 이 녀석 봐라. 요 녀석, 요 녀석. 안 보이네. 여기를 도와줘야겠다. 일단. 지금 183이 그냥 후드려 패면은, 내 트랙 나갔지? 아닌가? 아니네. 통쾌하게 뚫었습니다. 굿!
트랙이 나갔으니 멀리 가질 못할 것이야. 오, 세븐 잘 살아남네. 이쯤 되면은 마우스가 한번 세븐 잡으려고 들이대는데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오, 오, 야하. 빨리 도와줍시다. 물론 제가 재방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요거는 세븐이 들어올 때 트랙 정도는 날려줄 수 있을 거예요. 아, 세븐이래. 마우스 들어올 때. 계속 뚜껑해야지. 마우스는 좋은 체력의 공급원이지. 아, 딜량 공급원이지. 들이대지 그냥. 어차피 얘는 죽을 텐데. 자주포가 좋은 점이 뭐 맞는 사람 입장에선 빡치는데 후드를 펼 수 있어요 그냥. 아, 뒤로 빠지네. 가간 나오게. 일방적으로 두드려 펼 수가 있어서 좋지. 우와. 얘 왠지 이쪽으로 나올 것 같다. 는. 자, 그랬네. 여기 있었지? 맞다. 한 방에 그분 곁으로. 어차피 안 맞았네. 독가니 스티커 다섯 개 서포터가 감사합니다. 내 것도 안 맞았네요. 오, 부품은 잘 날렸네. 근데 별로. 탄약권은 안 날라가. 뭐 이렇게 딜을 많이 했대? 뭔 사천딜이야? 의외로 많이 했네요? 나쁘지 않았어. 의외로 많이 했네. 좋구요.